스토리로 읽는 누가복음 40번째 시간인데요. 1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25절을 좀 보십시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성경이 우리에게 참 익숙한 듯 하면서도 설교를 듣다 보면 좀 낯선 느낌으로 또 다가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늘 그러려니 하고 익숙하게 두 번, 세 번 읽어왔는데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원문에 가깝게 해석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아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또 좀 새롭게 또는 낯설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낯설게 읽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제자훈련 마지막 코스가 사역반인데 사역반이 세 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마지막 챕터가 귀납적 성경 연구를 공부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에 제일 필요한 과제가 문맥으로 읽는 법 그리고 성경과 말 건네기. 말 건네기라는 말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자꾸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이건 왜 그럴까? 그냥 무조건 쭉쭉쭉 읽는 것도 의미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까를 좀 귀 기울이고 싶다면 성경과 대화하는 법을 이런 저녁 예배 시간 쯤이면 좀 익숙하게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이 내용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내용인가 하면 9장 51절에서부터 우리 자막을 좀 볼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뭐하러 지금 가시려고 이렇게 결심까지 하시게 됐어요? 십자가 지시고 죽으러 떠나신 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길은 우리가 그냥 무슨 여행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아직 그 여정이 끝나질 않았어요. 지금 그 노중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웬걸 수많은 무리가 지금 그 뒤를 함께 가고 있어요. 놀라운 풍경이죠. 근데 그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키사.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게 하나 있네요. 우리 원문에는 그대로 있는 단어인데 번역 성경에는 그 표현이 좀 뭐 아주 사소하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해석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라는 표현이 빠져 있어요. 헬라 말에는 그냥 카이라고 돼 있는데 25절을 잘 보십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그러나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이 수많은 무리의 상황, 상태를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이 수많은 무리라는 것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막 뒤섞여 있는 일반 군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 적어도 예수님의 이 길을 잘 따르고 있다는 이렇게 자청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무리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도 뭐 나 정도면 주일도 안 빠지고 잘 따르고 있는 거 아니야? 뭐 나름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들을 돌이켜서 정면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자, 성경을 이제 보면서 얘기합시다.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뭐가 되지 못해요? 예, 제자가 되지 못해요. 사실 이 따랐던 무리들은 나름 그래도 난 잘 따른다는, 나 정도 되면 제자지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돌려 세우셔서 뭐뭐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뭐뭐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거듭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디 어디 그런 표현이 있는가를 한번 볼까요? 자, 27절을 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예수님께서 나름 자청해서 이 정도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 제자라고 구별되어진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설명해요. 뭐뭐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뭐뭐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뭐뭐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뭐 하지 않으니까 26절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 이게 이제 많이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야, 이런 게 기독교라면 나 다시 고려해 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당시 사람들의 화법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좀 극단적이죠? 근데 이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 표현이 사실은 뭘 요구하는지 누구나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오해할 거 없어요. 이 말은 중간에 많은 복잡한 시대적 문헌과 상황의 설명이 필요한데, 그럼 또 여러분 뒤로 넘어가실까 봐 생략하고 간단히 표현해서 이것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지 정말 미워하라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화법에 굉장히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 됩니다. 이 미워하다라는 말이 미세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 말은 덜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보면 정확합니다. 이것은 이제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분이 이런 이제 해석을 했는데, 가장 보편적인 그 당시 상황과 관용법을 잘 이해해서 표현한 내용들입니다. 미세이, 덜 사랑하다. 그러니까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이건 우선순위와 경중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성경을 또 보십시다.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제 두 번째 항목이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우리는 보통 자기가 힘든 걸 자기 십자가라 그래요. 아유, 저게 내 십자가야. 그런 표현 많이 들은 분들 계세요, 여기? 예, 엄마들이 많이 쓰죠? 말 안 들으면, 아유, 저 자식이 내 십자가야. 십자가는 그런 걸 십자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와 또는 손실을 가져올 때 그것이 자기가 지는 십자가예요. 우리가 당연히 그분을 쫓는 제자라면 그렇게 나에게 얹어지는 몫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분명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선택의 문제 앞에 갈등할 때가 있어요.
조금만 내가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면 편하고 이익도 챙길 수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 까닭에 그쪽으로 눈을 돌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가 다 그래요. 보편적인 관습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등 내가 그 대열에 끼거나 동참을 해도 누가 나를 공격할 사람도 없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4천만 5천만이 돌아서도 아닌 건 함께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며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편스럽고 불편을 넘어서 어떤 때는 목숨을 내놔야 될 때가 있어요. 그 각오를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이 길을 걷는데 감당해야 될 목 또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십자가라는 말은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박해와 고통을 각오하고 이 길을 쫓는 것인데 여기 쫓다라는 말은 정확히 말해서 바로 뒤에 서 있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로 뒤에 우리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느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네, 이 말씀은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이라는 책에서 밝힌 형제들을 향한 권고인데 여기 아주 알든 모를든 묘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좀 더위 먹었나? 예수를 본받으라 그러면 우리가 끄덕일 수 있는데 바울 자기가 뭔데 나를 본받으라 그럴까? 자, 이 설명은 몇 차례 한 두 차례 제가 설명한 바 있는데 여기서 본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과거에 학교에서 이제 조회라는 걸 하다 보면 운동장에 아이들이 다 나와서요. 그러면 이제 저처럼 이렇게 키가 작은 친구들이 늘 앞에 서죠. 그럼 선생님이 보통 야 송태근 너 기준 하면 제가 이제 기준하면 저를 기준으로 뒤에 쭉 아이들이 바로 섭니다. 그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죠? 뒤에 줄이 다 왔다 갔다 해요. 자, 우리의 기준은 유일하게 누구일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기준 뒤에 지금 바짝 서 있는 분이 누구예요? 바울 선생이에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 바로 뒤에 바짝 서 있으니까 내 뒤에 서라고 말이에요. 제가 가끔 리더 모임 시간에 그런 표현을 하는데 교회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썸데이를 통해서 많은 교회 문화에 낯선 분들이 들어오셨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은 누굴 보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까? 예, 여러분들 보고 신앙생활 시작해요. 저 간사님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저 형제가 어떻게 성경을 읽는지 새로 배웁니다. 우리 그 이민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딱 이민 가방 꾸려가지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에 딱 도착을 하면은 누군가가 마중을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대개 그 사람의 이민 생활이 마중 나온 사람 직업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80-90%가 그 사람이 페인트 칠하는 분이면 이민 생활이 처음에 페인트 칠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 사람 삶이 그 일을 하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영어 안 통해 문화 낯설어 모든 게 생경스러운데 공항에 마중 나온 그 사람 삶의 자세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는 말은 내 뒤에 바로 바짝 서 있으라고 말이에요.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그대로. 근데 그 길은 지금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으로 걸어가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로 그 길을 따르며 산다는 것은 그런 손실과 박해와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는 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때는 우리 기독교가 너무 복음의 내용을 좀 비틀게 소개를 해서 예수 믿음은 다 세상적인 복을 누리게 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강건해지고 부자 된다. 이게 소위 무슨 3박자, 5박자 축복 아니에요? 그럼 복음이 약속하거나 복음이 담아낸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많이 청년 시절에 애창했던 유명한 노래가 있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그게 몇 장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 가사만 좀 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찾다가 지금 몇 장입니까? 전용원 목사님? 네? 461장입니다. 네, 461장 한번 펴보세요. 461장. 461장 가사를 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사실 70년대 청년들 사이에서 애창되던 가스펠송이었어요. 요즘 말하면 CCM 같은. 근데 어느새 슬그머니 찬송가 안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때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가스펠송 부른다고 막 뒤통수 때리고 그랬어요. 이런 노래 부른다고. 근데 어느새 이게 찬송가로 들어와 있네요. 참 세상이 이런 몰라요. 이 노래 불렀다고 되게 야단 맞았어요. 이유는 딱 하나. 찬송가에 없는 노래 불렀다고. 근데 찬송가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지금 자유롭게 부릅니다. 가사를 보시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제 78년도에 제가 다니던 그 내수동 대학부에서 수련회가 있었어요. 송추에서 아주 유명한 수련회입니다. 그때 그 대학부에 그저 숫자래야 한 40명 채 안 됐을 거예요. 이제 40명 남짓 대학생들이 송추 어느 수련관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저희가 초청했던 강사님이 누군가 하면 40세였던 막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신 오카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수련회 강사로 오신 거예요. 78년도에. 그분이 이제 막 귀국하셔가지고 교회도 없고 이제 개척 준비를 막 하고 계실 때입니다. 첫날 저녁에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강력했던지 그 본문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사도행전에 성전 미문에 그 앉은뱅이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본문을 가지고 선포를 하셨어요. 얼마 안 되는 대학생들이지만 진짜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불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엔딩송이 바로 이 찬송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때 우리 학생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서로 막 그랬어요. 우린 이 수련회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하고는 결혼도 하지 말자. 막 그래가지고. 그때 참석했던 친구들이 다 신학교 교수 되고 목회자 되고 선교사 되고 하여간 95% 이상이 그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이 찬송의 고백처럼. 그리고 일찍 소천한 친구도 있고. 그 소천한 친구는 그 한양대를 다니던 정말 요즘 말하면 장동건 같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친구의 그 통회와 회개가 사실은 그날 밤 불쏘시개가 됐어요. 한 사람의 그 회개와 일어섬이 그날 강력한 역사에 불을 지피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그렇더라고요. 어떤 뭐 조직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엎어질 때 불씨가 지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제 또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가 마저 이야기를 좀 나누어 갔으면 좋겠어요.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 계산하다라는 말이 있고 망대라는 말이 있죠. 이 망대라는 말이 파르곤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이걸 아파트 이름을 따가지고 전부 쓰던데요. 이게 원래 그 요새, 성, 또 망대 그런 의미예요. 그게 이제 헬라말로는 파리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28절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뭐 한다고 되어 있죠?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계산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 계산하다라는 말은 주판으로 이렇게 셈을 넣듯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말이 사도행전에는 어느 말과 일치하는 말인가 하면 26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26장 사도행전 26장 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한 불신자가 그때는 뭐 바울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뒀죠. 그리고 죽이기도 했고, 뭐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 아니겠어요? 그때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에도 가편 투표를 했어요. 여러분, 투표를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을 던집니다. 그게 투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찬성 투표를 했다라는 말은 돌을 두었다 그 말이에요. 돌로 그 가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28절에 사용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도 투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할지 말지를. 그 말은 그건 무슨 뜻이 될까요? 내가 판단해서 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쪽에 돌을 둘지 자기가 모색하고 판단해서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얼마가 들 텐데 비용 빼고 원가 빼면 얼마가 남고 그런 계산을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도 아까 살펴봤던 가사처럼 결단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인생의 국면을 맞을 때마다 결단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느 쪽의 결단을 해야 될까요? 항상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 쪽에 결단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맞습니다. 평생 그 원칙을 가리켰던 이름 모를 선배 한 분이 계셨어요. 학부 다닐 때인데 매일 신학대학이니까 체포를 드리잖아요. 그럼 이제 한 예를 들어 목요일이면 외부 강사님들이 늘 오십니다. 그 강사님들이 늘 바뀌죠. 유명한 분도 오시고 이름 없는 분도 오시는데 한 주는 이름도 별로 없는 저 지방에서 올라오신 선배 한 분이 설계를 하셨어요. 그분이 하신 얘기 중에 하나가 후배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의 길을 갈 때 반드시 선택을 요구하는 갈래길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길은 아무도 가려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하십시오. 근데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뜨문뜨문 인생의 큰 국면을 반추해 보면 그 원리가 적지 않게 제 인생을 인도해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저도 제자들이나 후배들에게 그 원리를 늘 강조합니다. 한 번은 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같이 부목사로 사역하던 제자겠죠. 이제 담임 목사로 나가는데 좀 갈등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한 교회는 저 방배동에, 그러니까 뭐 강남에 방배동이면 정말 부자 동네 아니겠어요? 그리고 번듯한 교회에서 청빙이 있었고, 동시에 이상하게 저 충청도 어느 그 해변가 조그만 도시에서 또 청빙이 있었어요. 왜 갈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주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어요. 기도하러 갔다 오라고. 그러니 한 주 만에 내려왔습니다. 그래, 마음 결정했어? 결정했대요. 어떻게 결정했어? 당연히 저는 방배동으로 갈 줄 알았죠. 그랬더니 목사님, 저 시골로 가겠습니다. 이제 뜻밖이래서 왜 그렇게 결정했니? 아니, 목사님이 그러라 그랬잖아요. 지금 목회를 참 잘하고 있어요. 충남 당진에서 아주 목회를 참 잘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참 고맙고 흐뭇하고 고개가 숙여지죠. 비록 제자이지만. 참 그 친구의 그 결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길을 걷는데 우리의 요구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더 보십시다. 성경을 넘겨서 어디를 보냐면 33절을 보십시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린다. 무슨, 이것도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따르려면 뭐 저금이고 저축이고 이건 부동산이고 다 팔아가지고 그 어플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그 당시 사회의 관용적 화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뭘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 끝에 이 얘기를 하는가를 잘 보세요.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 31절을 보시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여기
재밌는 지도자 명칭이 하나 소개되죠. 뭐라고 소개되냐면 임금이라고 소개됩니다. 임금. 이런 지배자에 대한 명칭이 보통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씁니다. 아르곤 또는 바실리우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여기에 사용된 이 임금은 바실리우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뭐 그게 뭐 어떻게 부르든 크게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있기에 설명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아르곤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지휘자 또는 두목, 어떤 팀의 지휘자가 되거나 두목이 되면 그냥 그건 싸움입니다. 싸움. 네? 여러분 옛날에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동네에서 동네끼리 애들이 이렇게 패싸움을 많이 했어요. 뭐 연탄재 들고 막 와 그러고 막 언덕을 올라가고 별짓들 다 했어요. 전 처음에 대구에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왜 이렇게 패싸움을 하나 산동네에서. 그때 꼭 두목이 있었어요. 그게 아르곤이에요. 그거는 그냥 싸움이에요, 싸움. 그런데 여기에 바실리우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국의 지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임금이라는 표현이 바실리우스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싸움입니까? 전쟁입니까? 네. 싸움도 전투도 아니라 이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참여된 존재라는 말이 되죠? 거대한 전쟁에 투입된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말이 됩니다. 저는 사실 평소에도 양복을 참 입기 싫어합니다. 거의 양복을 안 입고 다녀요. 일주일 내내. 아마 목사로 사는 사람 치고 저처럼 양복 안 입는 사람 드물 거예요. 사실 이 저녁 예배도 양복 입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이 양복이 20년 넘게 입는 건데 세 번 고쳤어요. 제가 75kg 때부터 입기 시작한 양복인데 이 세 번 고쳐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60kg 대 몸무게를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 양복을 탁 걸치면 허리에 딱 힘이 들어가요. 이 긴장이 돼요. 그때부터 이게 제게는 전투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긴장이 돼요. 그 긴장감을 좀 벗어버리고 싶어서 양복 입기를 사실 개인적으로 꺼려합니다. 근데 딱 양복만 입으면 아 내가 목사지. 그리고 정신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전쟁에 참여를 하면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조그만 전투에 참여를 해도 사실은 모든 목숨을 다 내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쟁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all or nothing이라는 말 많이 쓰죠. 하나님 앞에 제자로 따르며 산다는 것은 어중간한 삶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전부를 걸게 만들어요. 참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속성이 굉장히 독선적이세요. 그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사랑의 속성 같아요. 굉장히 독점적이고 독선적이세요. 넌 나만 봐라. 넌 나만 따라라. 나만 사랑해라. 이게 모든 영역에서 늘 이걸 검증하시는데 참 아플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경험의 삶의 영역이 교육자들을 주로 많이 만나다 보니까 참 별의별 교육자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책에다 한번 썼더라고요. 이 목사도 직업으로서의 목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소명으로서의 목회자가 또 있겠죠. 당연히 뭐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이야 다 후자이겠지만, 근데 가끔은 이제 거쳐간 참 드문 케이스 몇 케이스를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직업으로서. 그러니까 올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만지고 생명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이건 목숨을 걸어도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제자로서의 길을 따르고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러면 혹자는 이제 이런 생각을 저한테 속으로 물을 거예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구시대적 아닙니다. 이건 시대와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의 삶으로서 요구하는 본질이에요. 모두를 드려라. 모두를 드려라. 믿습니까? 오늘 이 제자로 사는 삶의 세 가지, 뭐 하지 아니하면, 뭐 하지 아니하면, 이 주님의 권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은 묵상이 되고 또 한 주간 살아내는 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